대한민국은 많이 아픕니다. 국민 여러분도 많이 아프시죠? 네, 하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너진 대한민국 안보, 무너진 대한민국 국방, 바로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안보 국방 전문가 누굽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인 스스로 특전사 사병으로 온몸을 던져서 대한민국 국토방위에 나섰던 사람 바로 문재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참여정부 민정수석 비서관 비서실장으로 북한을 요리조리 요리해서 북핵 파기까지 이르렀던 경험자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은 우리 참여정부의 노력으로 2008년 영변 핵시설을 파괴, 폭파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원자력감시기구 IAEA의 전면 감시도 수용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북한은 다시 핵개발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방산 비리로 군인사 비리로